네, 뉴스 속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 뉴스메이커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바꾸는데요. 이름을 바꾸고 신임 회장을 임명하는 등 쇄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뉴스메이커에서는 새 간판을 달고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보시죠. 한국경제인협회 전경련의 새 이름입니다. 사실 이건 전경련의 초창기 이름인데요. 1961년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들이 모여 한경협을 만들었죠. 그 후 1968년 전경련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겁니다. 전경련이 다시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는 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인데요. 신임 회장으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류진 신임 회장, 취임 일성으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잘못된 고리는 끊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윤리위원회를 신설했고요.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윤리헌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경련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결정적인 사건, 바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였습니다. 당시 전경유착의 핵심책으로 전경련이 지목됐는데요.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문제로 삼성과 SK, 현대차, LG 이른바 4대 그룹이 전경련을 탈퇴했었습니다. 4대 그룹도 일부 계열사가 회원사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한경협에 가입을 했습니다. 4대 그룹을 품고 전경련에서 한경협으로 새 출발. 하지만 전경유착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명칭 변경, 윤리위원회 설치 등이 전경련의 독립성을 보장할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건데요. 한경협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해서 과거 재계를 대표하던 경제단체 위상을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뉴스메이커였습니다.